자, 21년 11월 4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주제가 명확한 질문이에요, 얘들아, 이 부분은. "자, since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20세기로 지금 바뀐 이후로 우리가 뭘 믿어왔냐면, 잘 봐야 돼. We have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쭉 이렇게 해왔단 얘기니까 완료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뭐냐? 유전적인 것이 유전에서 뭐에 대한 진단 또는 병의 원인을 얘기했던 거지. 뭐냐? Theory called 이거를 유전적 결정주의 또는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전적이라는, 유전자 말고 유전이라는 표현도 기억할 것 같아요. H로 시작하는 거.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Hereditary. 왜냐면 이게 유전의예요. 형용사야. 품사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헤레디티가 유전이기 때문에 헤레디터리 이렇게 해서 유전이. 그리고 어떤 느낌이라면 이거 약간 유전자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지. 스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만약에 유전자를 돈으로 살수 있으면 스님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많이 먹어도 사람 찌는 유전자 사고 싶다고요. 내가 1억까지는 내가 낼 의향이 있어. 진심. 이제 진심이에요, 보면은. 혹시 좀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보면은. 자, 진짜 진심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 무조건 바꿀 수 없다는 거다. 결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한 게 운명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페이트. 물론 페이트는 좀안 좋은 운명인 게 죽을 운명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죽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운명. 그다음 데스티니. 그다음 이건 진짜 좀 별로긴 한데 우리가 보통 운명 중에서도 파멸 얘기할 때 둠이란 표현을 쓰거든. 근데 페이트도 어차피 죽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탈리티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단 운명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해. 물론 제일 좋은 단어는 이거야. 그래서 아마 지문에서도 요것 정도는 쓸 거란 말이야. 데스티니 정도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운명론 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결과론 쪽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죠. 자, under this 모델, 이 모델에서는 즉 결정적인 유전자 결정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유전자 또는 그 하위의 건강 헬스네. 왜 하위의 헬스가 건강이 나오냐면은 유전자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괜찮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예를 들면은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병장수로 살 거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are the determined at birth 중요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대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고정된 거죠. 고정됐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unchanged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정의 내려진 거야. defined라고 해서 이미 정했다. 이 fin이라는 표현 자체가 끝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이런 논조의 글 여러분 많이 봤어요. 우리 지문에서.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근데 마우스 어딨어? 뒤에 가보면 자, we are destined to inherit us. inherit에서 inherit 나오거든요. 우리가 물려받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말 이해 가죠? 그렇게 운명지어 있다는 얘기야. 유전자 안에서 특정 질병을 뭐에 기반해서 misfortune of our DNA 우리의 DNA의 불행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꼭 묻는 게 뭐냐? 가족력이라는 거 알죠? family history라고 해서 가족력을 묻지. 그럼 뭘 묻는 거야? 유전적인 걸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러더라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세요? 특히 너희는 아니지만 좀 슬픈 이 탈모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거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genetic determination. 그래서 이 유전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that's considered the role of the family background. 그럼 당연히 뭘 고려하지 않아요? 가족이 이거 아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패밀리 백그라운드 나오는데 솔직히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하면 이 가족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 의학용어로. 이건 유전이다. 조심하세요. 패밀리 백그라운드랑 다른 표현이야. 그거 히스토리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혹시 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얘기니까 이건 가족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트라우마틱 정신적 충격, 습관, 그다음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고려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죠. 자, in the dynamic. In this dynamic, 여기 다이나믹은 역동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걸 역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역학에서는, 이 다이나믹이 아니라 이 역학에서는, We are not active participants in our own health and wellness days. 요거 잠깐 밑줄 치고 별표 주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은 여기를 빈칸 문제로 내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은 not active니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패시브인 거고 그 말을 좀 돌려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 하나 쓸 테니까 이 말이 이 말과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너희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니? 기여하다는 표현을 추가하면 우리가 우리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용은 같지. contribute라는 걸 사용해서 꼬아버려도 같은 내용이 돼버려요. 오케이? 표현 하나 기억 한번 해보세요. 같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Why would we be? 그럼 왜 이럴까, 우리는? If something is predetermined, 어떤 것이 이미 결정됐다면, it's not necessary to look at anything beyond our DNA. 우리의 DNA를 넘어서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모든 게다 결정되면, 이걸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나의 공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면. 이러면 더 쉽게 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면 공부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아, 참고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린 SF 영화가 있어요. 1986년도인가 나오는 건데, 80년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가타칸가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에 적합한 일을 처음부터 부여받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전자를 그 사고로, 이제 수영 선수가 우동호수였는데, 사고로 그 이제 약간 장애인이 된 사람, 장애인이 된 사람을 유전자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머리카락, 각질 이런 걸 빌려가지고 위장하면서 이제 우주비행사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 스토리가. 되게 잘 집어냈죠.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유전자로 정해진다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DNA 넘어서 뭘 봐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그럼 여기서 했던 이 얘기는 어쨌든 모든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지. 유전자가 결정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적어보세요. 여기 표현을 The outcome is already set. 논조는 똑같아. 계속 유전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어쩔 것이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글이 끝나면 안 되거든. 교육적이지 않거든. 왜냐면 잘 봐.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배제하는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but more science. 근데 더 많은 과학이, 이거 내려보자. 길다. 자, 더 많은 과학이 has learned about the body. 그 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its interaction,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지. It's various form. 아주 다양한 형태에서, 특히 뭐야? 우리의 영양소부터 우리의 어떤 oppressed system.
그 여러 가지 인종적인 억압의 어떤 시스템까지 다 이르기까지를 봤을 때더 복잡하대요, 이야기가. 자봐, 잘 봐야 돼요. 왜 여기서 환경을 고려하면 복잡해지냐? 그만큼 환경적인 갭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유전자 보면은 심플해요. 내가 공부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못해. 이건 심플하죠. 기본적으로 이 컴플리케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비슷한 표현으로 컴플렉스 문제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용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확인을, 과학적인 발전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단순하진 않다는 얘기야. 아까 복잡하다는 얘기야, 쉽게 말을 하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복잡해지는지를 보자고. We are not. 우리는 단지 하나의 코드의 표현이 아니래. 이말 이해 가니? 여기서 말한 코드는 뭘 얘기하겠어? 당연히 뭘 얘기하겠어? DNA 얘기하겠죠. 우리가 DNA의 표현이 아니래. 표현이란 표현을 쓰지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떤 것이 현상으로 바깥으로 드러남이란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있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내가 봐도 고3 단어긴 해. 애들 많이 모를 거야. 들어는 본적 있을 거야. 스쳐서 본 적은 있지. 본 적도 없니? 심지어? 고3 단어예요. 근데 고2, 고3 단어인데 상당히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뭐 쉬운 단어로는 emergence 표현 쓰거든? emergence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거 긴급 상황 아니에요? 발현이란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발현? 말이 어려워. 한국말이 어려워. 발현. 뭐냐? 산물이다. 뭐의 산물이야? Remarkable variety of interaction. 다양한 수많은 상호작용의 하나의 산물이다. 뭐냐? 우리의 지금 보스 위드인, 우리 안쪽에 있는 것과 컨트롤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컨트롤 안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환경이죠. 컨트롤 할수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안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컨트롤 할수 없는 거는 뭐야? 유전자죠. 기본적으로 유전자만 영향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만 영향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둘다 영향 끼친다는 얘기야. 질문 내용에서는. 그죠? 그게 핵심이지, 사실은. Once we see beyond the narrative that the genetic are destiny. 이 유전적인 것이 운명이라는 것에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에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표현 이해가죠? 왜? 유전자만 그냥 끼친 거 아니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거 있다며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비만도나 아니면은 몇 세에 치매가 올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는 데가 또 있어. 업체에서. 사기인가? 한 30만 원 정도 주면은 이제 그 검사해주거든요. 그럼 유전자가 그런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내가 먹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그걸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같은 거니까. 몸은 결론적으로 내 건강의 주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오케이? This allows us. 자, 이것이 allows us. 우리한테 바로 어떻게 choiceless. 우리가 한때는 초이스 리스 했고, 왜 초이스 리스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empower us the ability to create a real. 진짜 변화를 할수 있느냐? 뭐야? 이건 환경이니까. 물론, 유전자도 없지는 않지만, 진도 조금 있지만. 그럼 얘는 조금 장난질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지. 그러면 장난질을 할수 있는 표현, 말장난이지. choiceless는 선택할 수 없는이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쓸까? 그럼 choiceable이야?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다 플러스 able이니까 어떻게 써? choose able을 써야지. choose 플러스 able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나는 글이야. 명확하죠, 이 글은? 꽤 주제성이 있어, 이 글은. 참고로 말하면. 이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봤거든, 우리가 우리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은 잘 체크해 보세요, 분명한.
자, 그 다음 다음 주만 가봅시다. 우리가 잊혀졌던 30번 한번 가볼게요. 아, 참고로 너희 받는 그 연습지에도 30번 문제가 아마 요 다음에 아마 있을 거야. 빈칸 어법 하는 친구들은 참조해서 보세요. 30번 봅시다. First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멸종에 다다르는 종이래요. 그럼 멸종에 다다르는 종은 아직 멸종은 아닌데 멸종하려고 하는 종이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혹시 수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Be about to. 대신에 동사부처이기 때문에 extinct를 써야 좀 바꿔주긴 해야 돼요. 아니면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가 있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 Be on the verge of. 일단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표현을 써야 돼요. 다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란 뜻이야. 적어도. 자,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can act as a last sense for survival. 이 생존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기회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extinction이지만 실제 멸종 위기잖아. 그러면 멸종 위기의 동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멸종 위기 동물. Endangered animal. Endangered wildlife.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생존이고요. 자, 생존이란 얘기는 좀 돌려 표현해볼까? 이런 장난질을 조심해야 돼요. 변형했을 때는. 생존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계속하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Continued. 말 지어내는 거야. Continued existence.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영어를 외우지 말고 의미를 외워야 된다. 특히 해석하는 친구를 잘 들어야 돼. 영어 외우는 거 아니야. 비컴 마찬가지야.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그 위치의 의미를 외우는 거.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을까? 시험 문제는 항상 어휘든 빈칸이든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자, 보자. Recovery programs are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efforts of a field 돼 있어요. 자, 회복 프로그램이 왜뭘 회복하는 줄 알겠죠? 이렇게 멸종해 가는 거를 종을 보조하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죠. 일단은 협업을 해야 되거든. 두 사람 다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분야에서 있는 보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보호활동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도 얘기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아프리카에는 뭐 케냐나 일부 지역에서 국립공원 있잖아. 그럼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보호를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있잖아. 근데 활동가들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 당국, 그 나라도 열심히 그거를 보호를 해야죠. 왜냐면 간혹 가다 뭐안 좋은 거긴 한 건데, 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이제 코끼리 상아 넘기고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에 대해 있어요. 자, 이런 지금 종의 어떤 개체 수가 감소를 지금 하면 하는 것이 하면서 it is not unusual for zoo to라고 돼 있어. 뭐냐? 자, 드물지 않단 얘기는 흔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Come on, usual. 일반적이단 얘기야. 뭐냐? 동물원이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 뭘 활용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Breed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난획되기도 하고 멸종 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종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 참고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파충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캡티브 브리딩, 쉽게 말하면 잡아서 기르는 거거든. 그죠? 자연 상태에 두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잡아서 길러버리는 거야. Act to protect again extinction. 다시 멸종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몇몇 케이스가 지금 breed individual. 그 개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육된 개체죠. 사육된 브레드야. 그래서 PP야. 사육된 개체가 maybe release. 나중에 방출되는 거야. 어디로? 자연으로. Supplementing the population. 이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is is the most successful. 이게 아주 가장 효과적이래요. 가장 성공률이 높대요. 어떤 상황에서 where individuals are at the greatest threat. 아주 큰 위협에 당면했을 때.
특정한 어떤 라이프 단계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사실은 그래. 얘들아, 너희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물 중에 차이를 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포유류는 보통 새끼를 낳아, 알을 낳아? 왜 새끼를 낳지? 그 생각 안 해봤어? 왜 알을 안 낳지? 알을 낳는 동물들은 혹시 끝까지 보호를 하니? 아니죠. 알만 적당한데 안전한데 묻어두고 그 다음에 놔두지. 아, 물론 알을 보관을 해서 배출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 품어가지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낳고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신에 알을 많이 낳지.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포유류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 하나를 한두 개, 한두 마리를 잡아서 잘 기르자는 전략을 세운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알을 배 안에다 두지 계속해서. 그 단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포유류는 그런 단계고. 근데 여기 나온 예시가 이제 거북이랑 그 악어거든요. 거북이랑 악어는 어떤 전략이야? 이 전략이 아니지. 포유류 전략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알을 많이 낳아야 돼. 왜? 왜 많이 낳아야 돼? 거북이 새끼 맨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맨날 나오잖아요. 부닥부닥부닥부닥부닥 하다가 맨날 갈매기가 쫓아서 먹고 막 그랬지, 그지? 그걸 다 잡아다가 인공적으로 해서 부화시켜서 흘려보내면 훨씬 더 비율이 좋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거북이 알, 이 maybe removed from the high risk, 직역을 하면 높은 위험의 위치에서 제거된대. 그게 부화할 때까지 직역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위험한 위치로부터 제거된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관리되는 거거든? 이거를? 그치? 관리하는 거죠. 위험을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아예 그냥 그 직접적인 의미로 돌려봐도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이거 거북이 알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한 곳에 두는 거지. 어떻게 영작하면 돼요? 적어봅시다. 여기서 은근히 중요한 언어가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원이 완전히 잡아서 자기가 가두는 거 아니죠. 일정 정도 단계까지는 내가 지니었다가 맡겨뒀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지. 그럼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템포러리가 들어가야 돼요.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요즘 그 유튜브에 가끔마다 많이 나오는 좀 많이 나오는 임보? 임보 알아? 임보? 임시 보호기간? 그때 블로그 많이 썼던,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썼던데 보면은 새끼가 가지고 거의 데리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 This may increase the number of the title. 자, 당연하겠지만 더 넘보다 숫자다 내가 필요한 거. 장난질할 때 이런 거 써야 간혹 가다가 안 돼. 많은 터틀이 아니고 터틀의 숫자를 지금 증가시키는 거야. That survive adulthood. 나중에 adulthood까지 가는 거. 그럼 나중에 성인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reach. It's, 아, 대여? 대여로 가야겠다. maturity. 아, 우리 그, 8과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선생님이 고민해서 만들어 봤어, 한번. 그래서 성숙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 성숙하게 될 때까지, 성숙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겠지, 당연히. 성체가 될 때까지다. 크로코다일도 비슷해요. 이제 악어도 크로코다일 프로그램에서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egg.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보호하는 거야.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동물원이 기본적으로 종을 보존을 하는데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포획을 해서. They listen the hatchlings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with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잘 지킬 정도까지 기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 방생이라고 하나? 그치? 방생을 하는 거, 방출이래. 방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리즈. 그런 표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캐치해보시고.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 문제 풀을 때, 요 문제 빼고 풀어 왔잖아. 이거 다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보면은. 해당하는 거. 왜냐면, 이 다음번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 여기는 기억나죠? 학교에서 이거 했죠? 이거 여기 다 했니? 아, 그래? 알았어요. 아, 그럼 내가 하던 걸 먼저 한 거니, 그 학교에서 그러면? 내가 한 부분은? 아, 그래요? 이거 반마 다르지? 이것도 반마 달라가지고 일반화 못 쓰시겠어, 선생님 보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진짜 신기해. 범위는 같은데 나가는 진도가 다 달라요. 왜 그러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 항상. 자 봅시다 한번. 18번 가볼게요. 대충 18번부터 한 한 2번까지 가보면 되게 짧고 좀 간결한 글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데서 서술형 나오면 많이 아프긴 해요. 그래서 다른 데 나오는 것보다 보통 예상은 어려울 거 나올 걸 생각하니까 뭐 빈칸이나 아니면 뒤에 순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거나 앞에 어법 부분이나. 근데 생각하지 못한 26번 이런 데서 이제 참 그 서술형 나오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면. 18번 가봅시다 한번. 어쨌든 목적이기 때문에 뭐라가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글이거든요. 주제 파악하시면 되긴 해요. 원래 문제 풀 때는. To whom it may concern.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을 그것에 관련하는 사람에게거나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하면은 관계자에게, 관계자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city of the boulders and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 그래서 scenic이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경관이 뛰어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이곳을 제 그 평생 이렇게 우리 경치 좋은 자연 공간을 누려왔다고요. The land through which 돼 있어요. 왜 through which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제한된 이 파인 힐 워킹 트레일 산책로가 would cut 뭐냐? 이렇게 cut 잘려진 데.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자른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주어를 이걸로 보면은 자르냐 잘리냐. 잘리겠죠. 그래서 스톱템. 조심할 거 하나? 아, 능동도 가능하죠. 소리. 컷은 자르다, 잘려, 둘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봐봐. 컷 다음에 뜨루 붙는 거야. 이걸 관통해서 지금 한 거니까 컷 뜨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곳이 이렇게 우리가 제한된 이 파인힐 워킹에서 이 땅이 home to a variety of species 다양한 동식물 중에 다양한 종들의 바로 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habitat 서식지입니다. 그럼 뭐 뻔하지 뭐 요구 조건은 그죠? 짓지 마세요 또는 어떻게 방편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Wildlife face pressures from development. 자, 이 개발로부터 압력감에 압력을 직면한 데가 직역이고 어쨌든 위험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은 다른 표현이라면 어떨까? 이 비슷한 표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긴 하니까 여기 질문에서 develop 적어보자. Developing areas. 더 스트레인트 온 와일드라이브. 그래서 압박감을 준다는 거죠. 모기가 이렇게 많이 있니? 이렇게 오늘? 오씨. 자, 보자. This animal, 이 동물들이 need space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해. 어떤 공간? Where they can hide from the human activity. 원래 그렇잖아. 야생동물은 알겠지만 동물하고 최대한 안 맞추는 게 좋죠. 그럼 뭐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피하는 거지. 그 피, 우리 피하는 곳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피해서 모여있을 수 있는 곳. 영어로는 뭐예요? 딱 나올 만한 단어긴 하죠. 영어로 뭐야? R로 시작하는 거. Refuge. 충분히 나올만 하지 않나요? 그죠? 리퓨지.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리퓨지예요. 그래서 space where they can hide from the human activity 피난처. 리퓨지. 그래서 although trails serve as a wonderful source for us to access the natural world and appreciate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모 쳐보시고 이렇게 네모 쳐보면 병렬구조로 걸리는 거 알 거야. 물론 맞죠. 이 트레일, 이 등산로, 산책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그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야생 거기 안에 있는 야생 동물을 감상하거나 이렇게 좀 만날 수가 있고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if we continue to destroy the habitat from the access trail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과도하게 지금 액세스 트레일, 과도한 어떤 이곳을 지금 이렇게 파괴를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stop using this area 이런 좋은 친환경적이며 이렇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한 가치가 있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더 이상 활용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using이라고 해서. 즉히 인간적인 관점이야. 야, 너무 불쌍해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가 없을 거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utilize.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말 봐봐. 활용이거든? 근데 내가 이 단어를 쓰면 너희 되게 의아해. 이걸 아는 친구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으로 안 외우거든. 이거 뭐로 외워? exploit? 착취로 외우지. 야, 착취는 부정적인 의미 아니야? 활용은 긍정적인 의미 아니야? 근데 왜 exploit을 활용이라는 의미로서 갖다 뒀을까? 얘들아, 우리는 맨날 착취 받고 핍박받는 입장이니까 부정적이지만 막상 착취하는 사람은 좋지 않겠어요? 와, 공짜로 일해준대. 착취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웃기게도 활용하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는 친구들은 더못 골라. 물론 이거를 준 다음에 딴 거를 완전 아닌 걸할 거야. 근데 보통 여기서 고르고 이거 한 4번 깔아주면 이제 5번이나 이렇게 고르고 틀리겠지 뭐. 답이 5번인데. 예를 들면. 오케이? 조심해줘야 돼. 얘는 exploit은 착취가 맞아. 원래 너희가 아는 거 외워도. 근데 특이하게도 활용의 의미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활용 개발 이런 의미가 있어, exploit이. 자, please reconsider. 그래서 제발 다시 재고해 주세요. 다시 고려, 재고려지, 재고해 주세요. Whether the purpose trail 이렇게 제한된 이 길이 is absolutely necessary 진짜 필요한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뭐 어렵지는 않네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주만 가봅시다. 19번입니다. 자, 나의 일곱 번째 생일 때, My mom surprised me. 엄마가 나를 놀래킨 거니까 능동. With a puppy. 강아지. 강아지가 기다리는 거죠. 엄마가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웨이팅이죠. 게다가 목줄까지 있으면 말은 뭐예요? 자, 그래서 목줄을. 온전 리시가 줄로, 그러니까 목줄이라는 뜻이거든요. It had a beautiful golden fur. 이 뿌가 털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황금 색깔 털이 있었고요. Adorable tail 돼 있어. 야, 요 견종하면 뭐 떠오르냐? 예쁜 황금색 털과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꼬리. 골든 리트리버인가? 모르겠어요. 잘 정확히는 종이 안 나와서. 어쨌든 이 Adorable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직역하면 Ador가 이제 사랑하다라고 원래 어원은 프랑스어거든요. Adore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 이런 똑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attractive. 왜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gorgeous.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지문은 심령파학 지문이잖아. 그럼 주제가 없어요. 참고로 말하면.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어휘를 바꿔 나오거나 지칭 추론으로 보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 문제에서. 그러면 어휘도 기억해.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특히 남학생들은 띠용해요. 왜냐면 다 남학생들이 그거 기절로 알거든요. 아니, 다른 친구도 기절로 알고 있어요. 스턴 하면 기절 아니야? 스턴이 뜻이 뭐예요? 기절하는? 이게 뭔 상관이야? 아찔함이란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스터닝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기절했어.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좋은 의미예요, 이건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Attractive, gorgeous, stunning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Adorable에 대한적인 표현이에요. It was exactly what I want. 나 하나 always dream of. 내가 항상 꿈꿔왔던 거, 정확한 거였대요. 뭡니까? 뭡니까? 강아지예요. 그래서 I took the dog. 내가 개를 매일 이렇게 데려다녔고요. 매일 잤어요. 밤마다 그 강아지와 함께 잤대요. 야,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강아지랑 함께 자면 강아지 안 깔아뭉개니? 아, 그래요? 나 옛날에 한번 깔아뭉갠 적 있어. 아니, 의도적인 거 아니고, 근데 자다가, 내 걔가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키운 개가 깜쟁이였는데 걔가 항상 잘 때면 내 베개 옆에 앉아서 이러고 자려고 그래. 이러고 옆에서 자요. 그러면은 그 오늘 자는데 오늘부터 안 와. 그러니까 아침에는 없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왜 안 오냐고 보니까 내가 한번 잘 때 내가 덮쳤대 강아지를. 근데 얘가 막 기어들어 와가지고 내 배 위에 올라가서 나보고 목 짖는 거니까 왜 그랬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잘 때만 나한테 오고 내가 잠들면 딴 데 가서 자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아, 똑똑한 개였는데. 우리 학교 잡종. 그때 당시 잡종이고 지금 뭐라 그래?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어쨌든 이제 근데 되게 괜찮 귀여운 개였었어. 어쨌든 이제 원래 강아지 키우는 사람만 알아요. 강아지를 한번 떠나보내면 다음부터 못 기르는 사람이 있고 또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슬퍼가지고 스님은 후전자였어. 못 기르겠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자 갑자기 깜쟁이 기억나 울컥하네요 아침부터. 자 보자. 어쨌든 그리고 a few months later 나중에 몇 달 후에 a dog got out of the backyard. 그 독이 그 강아지가 뒤틀로 나갔어요. 이게 대박이죠. 걔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하죠. 감정에서. 그러면 꼬맹이가 강아지 잃어버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울어야죠. 그래서 I sat on the bed. 침대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울었대요. 울었다. 뭐 흐느끼다. 쏙도 괜찮을까? 쏙더라고 해서. 흐느끼다. While my mother's watching me, silently. 조용히 엄마는 보는 거야. From the doorway of my room. 내 방에 있는 이게 문겨서 들어가서 위로해주긴 좀 그렇고 위로해줄 수는 없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 아까 그러는 거죠. I finally fell asleep.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 많이 그 슬픔에 빠진 친구들은 알아요. 엄청 울잖아요? 그럼 졸려요. 이게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 이 우는 것도 한 시간 울어본 친구는 알아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 이게 액체가 모자라서. 그때 뭐 물도 마시고 울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분 섭취를 하면서. 어쨌든 힘들어. 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웃는 것만큼 힘들거든. 그래서 자요. Exhausted from my grief. 나의 슬픔에 탈진해서. 비슷한 표현, sorrow. 그 다음에 애도하다라는 mourning 있어. 아니 뭐 죽었는지도 안 돼. 보통 근데 개를 잃어버리면 죽은 거랑 똑같이 보잖아요. 실종이나 사망이나 그잖아. 그래서 애도하는 되게 슬픈 한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My mother never said a word to me.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상실감에 대해서. 하지만 I knew she felt the same. 뭐야? 엄마도 나랑 똑같이 느꼈을 거야. 그럼 엄마는 나의 감정 이입되고 공감하는 거죠. 공감! Sympathy. 그리고 동사로, 이건 명사야. 동사로 감정이입하다. Empathize. 이런 말 나오면 참 좋겠죠, 내용에서. 오케이, 캐치 한번 해보시고 다음 20번 가봅시다, 한번. 20번. 자,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에서 다닐 때 We had a student,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Who could stay study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에서 공부를 해요. 야, 커피숍은 커피 마시는 건 아니냐? 아닌가? 공부를 해요, 3, 4시간 동안. 그 용어가 있던데? 뭐라 그러지, 그거? 무슨 족이라고 하던데? 카공족 들어봤냐? 안 들어보? 너희는 스터디 카페 학교 안 가니, 너희는? 알았어. 자,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수가 있고요. 잘 봐야 돼. 이게 중요해. 야, 카페가 조용하니, 안 조용하니, 일반적으로. 안 조용하지. 그럼 기본적으로 안 조용하니까 공부에 집중에 방해하는, 이렇게 집중 방해가 될 수 있겠지. 근데 방해가 되지 않는 얘기야. 나시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noisy, 소음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신에 이러려면 아마 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무덤덤하고 약간 무신경한 사람이어야 될 거야. 그죠? 그리고 also가 나왔지. 그러면은 아마 종류는 반대로 말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지만 We also had a student who could not study. 이번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뭐냐? 도서관이 슈퍼 콰이트하지 않는다면
너 혹시 경험해본 적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경험해본 적 있니? 도서관에서 화장실 갔다 왔거든? 쪽지가 붙어 있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조용히 넘겨주세요. 무섭다, 근데? 나는 그런 쪽지 받을 때마다 무섭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때도 공부할 때 도서관이 안 있고 벤치에 가서 공부했어요. 자연 환경을 벗삼아 공부하다가 전공책이 두껍거든요. 그럼 두개 하면 베개도 돼요. 잤다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절반, 자는 거 절반이 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 이 특성이 뭘까? 딴 나오죠. 우리말로 좀 볼까? 예민함, 섬세함. 이런 계열이겠죠. 그러면 기분, 너는 날카로운. 그러면 예민하니까 센스티브로 넘어야 되겠죠. 센서티브, 딜리케이트. 근데 시험 문제는 아마 이게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샤프. 날카로운 게 예민한 사람이거든. 그럼 물어보자.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은? 정반대 사람이죠. 특성이. 뭐 하는 사람이냐? 둔감한. 둔감한 영어로 뭐야? 아, 어렵죠. 그러니까 돌려 표현할 수는 있어. 인센서티브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없을까? 아, 어떻게 하냐? 반대 생각하면 되죠. 샤프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날카로운의 반대가 뭐냐? 무딘. 성격이 무디단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둔감하단 표현이죠. 영어로 뭐예요? 덜. 그래서 약간 사실 멍청하다는 의미인데, 그뭐 약간 다 달라? 약간 어쨌든 멍청하다는 의미로 쓰긴 해요. 덜은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무딘, 둔감한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둔감한. 자, 뒤에 봅시다. 야, 그러면 이두 사람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니? 그죠? 그러면 필자는 둘 중에 한 명만 얘기해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그죠? 한 번에 하나씩밖에 말 못하니까. 누구 얘기할까? 뒤 읽어보면 되죠. 레터 나왔다. 누구 얘기야? 예민 얘기하는 거야, 예민. 선생님도 예민한 축에 속하지만, 예민한 친구들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를 받았어요. 매번 얘기하잖아. 예민하다는 거와 동의어는 뭐예요? 똑똑한 거야. 어떤 친구 같다는 와인을 마셔. 선생님, 이 와인은 1895년에 프랑스의 꼬뚜르 지방에 있었던 이 적포도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이 디테일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예민한 친구는 똑똑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똑똑함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을까 적을까? 환경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적을까 많을까? 많겠지. 금방 에너지가 고갈. 근데 금방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민한 친구는 에너지가 달리면 잘 하다가 에너지가 달리면 짜증이 내기 시작해. 내가 공부하다가 시험에서 짜증난다? 나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시험 볼 때는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 모드가 맞는데 시험 볼 때는 요 모드가 맞아. 이 모드 전환을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봐. 이거는 실전에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마찬가지야. 자, 나중에 학생들이 서플, 고통을 받아. 이 후자는 왜? 심지어 도서관도요, 불가능하거든요? 뭐가? 그런 종류의 완벽한 고요함, 완벽한 침묵, 그들이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책장 조용히 넘기래. 야, 책상, 솔직히 내 생각엔 그래. 책장, 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신경 쓰일 정도가 귀가 들어오면 본인이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야. 그건 그 정도 예민한 건 본인 탓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이거지, 이거. 제일 핵심 단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비슷한 표현 뭐 했어요? 조용한 거. 뭐 quietness 있어요. 뭐 쉬운 걸로 하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stillness. 그런데 조금 문제를 어렵게 주고 싶다고 하면 밑에 두 단어를 쓸 거예요. 두 단어 처음 뭐 가능성이 커요, 내가 봤을 때. tranquility랑 그 다음에 serenity. 이거는 고요함에 속하거든? 특히나 이거는 느낌만 얘기해 줄게. 우리말로 표현이 어려워서 그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아침에 해딱뜰때 숲에 가본 적 있냐? 이거 가본 적 있는 사람만 아는데. 시끄럽지?
심지어 산새도 잘안 일어나서 면세만 찍찍찍찍거리고 진짜 조용하거든. 그런 고요함을 영어로 tranquility란 표현을 써. 느낌 좀 알겠냐? 숲과 되게 관련된 단어야, 이 단어가. 오케이? 어려워요, 단어는. 디스 스튜던트, 이런 학생들이 희생자래요. 뭐냐? 바로 디스트랙션. 이 주의 산만의 희생자인데, 이런 학생들이 후! 그럼 얘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는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Find it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죠. 어디서든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야, 그런 침묵이 허락되는 곳은 어디 정도냐? 침대? 침대도 시끄럽니? 잠못 잤니, 어저께? 자, 그래 잠못 자는 게 아닐 텐데. 자, 가보자. 놀고 게임하느라 했을 텐데. 어쨌든, in today,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이미 얘기를 해요. 자, run away.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걸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기가 불가능하다.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야?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그렇지.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선생님이 예민한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바꾸라고 하는 거야. 못 피해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 수능장 얘기 많이 하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얘기하던데 보니까. 그 11월 달이었지, 그치? 어떤 애 그러더라고. 아까 그 다른 학교에서. 옆에 애가 너무 훌쩍대가지고. 듣기 막 틀렸다고. 핑계예요, 그거 알겠지만. 그럼 2년 뒤에 수능장에서 안 훌쩍댈 거야, 다른 친구. 또는 훌쩍댔으면 그 친구 다음부터 몇살 잡을 거야? 너 훌쩍이지 마. 이러면 몇살 잡을 거야, 이렇게? 시험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치? 너희가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선 100%가 못 나와요, 절대로. 너희 그거 감안하고 100점 맞고 싶다면 110점, 120점 먼저 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100점이 나와요. 무조건 생각해야 돼. 내가 예상보다 확률이 안 따라줄 거야. 스피커조차 우리 학교 거의 아닐 텐데. 흥진고죠. 그러면은 분명히 딴 학교에서 시험 볼 거거든. 그럼 딴 학교 스피커 음질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지,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친구들이 그걸 잘 못해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마음이 아프지만 뭐 본인이 극복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남들이 극복해줄 수가 없어, 이 부분을. 본인도 고민 많이 해보면 알 거란 말이야. 결론, distraction everywhere. 뭡니까?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나 if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 너의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you must run.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리무브 쓰면 틀린다. 디스트랙션을 없앤다고 말하면 이건 틀린 건가? 못 없애요, 이미. 못 없애니까 거꾸로 너희가 적응해야죠. 딱 우리말로 적응이라는 게 나올 만하지, 당연히. 그죠? Adjust, adapt. 어떤 느낌이라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된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그걸 거슬르는 거야? 아니면 순응하는 거야, 우리말로? 순응. 순응 아니야. 순응하는 거지. Conform.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따르다의 의미긴 하지만, 우리말로 보면 괜찮거든요. 영어로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follow니까? follow는 아닌데, 어울리다. 또는 familiar 해요. 형용사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익숙하다 해요. accustomed나. 이게 보이는 거? 안 보이지? 그래서 accustomed, 익숙한 계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익숙해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you cannot eliminate 얘기하는 거야. 나 디스트랙션 못 제거해요. 없애는 게 아니야. 그냥 적응하고 다루는 거야. 이거 대응하는 거야. But you can learn to liv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 디스트랙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죠. In a way that ensures you to not limit you. 그게 너를 이렇게 한정하고, 너를 억제하고, 너를 억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얘기죠. 오케이. 캐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오늘 22번까지 할 거예요. 자, with 인터넷. 인터넷의 등장. 인터넷과 함께 모든 것이 변했대. 그러면 인터넷과 함께는 인터넷이 등장한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 밑에 똑같은 짧은 거지만 좀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The advent.
of the internet. 퍼스트 A dramatic change in society. 이렇게 바꿔서 말을 길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어쨌든 중요한 거 인터넷이 많이 바꿔왔고 이 체인지를 어떻게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만들어냈냐 유도해냈냐 라는 걸로 나오면 이 글 주제는 이미 끝나긴 끝나요. 봅시다. Product problems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제품의 문제 안 보일 텐데 제품의 문제 overpromised, 과잉, lack of consumer support, 이 소비자 지원의 부족, differential pricing, 다른 가격. 아, 특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 어느 시간대는 이렇게 팔고, 저런 시간대는 저렇게 팔아. 근데, 또는 이 지역한테서는 이렇게 팔고, 저 지역은 저렇게 팔아. 그럼 논란되죠? 차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이 하면 다 똑같은 가격에 하게 되지. 네, 그거 알아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쿠팡 뭐 들어간 거랑 쿠팡 들어가지, 쿠팡에 뭐 이용하지 않는 거랑 이렇게 회원가입 된 거랑 안 된 거랑 가격이 좀 다르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요? 본 적 있죠? 이거, 거기. 선생님도 그거 봤거든요? 아, 직접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검열돼서 선생님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쿠팡에. 어쨌든, 그러니까, 다르죠? 이런 거. 이런 것이 인터넷이 있으면, 이 모든 이슈, 소비자가 실제 겪는 마켓 조직으로부터 겪는 이 이슈,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박스에서. 원래 박스 안에서, 박스한테 있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던 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지. 그럼 우리말로는 드러나거든요? 영어로 뭐겠어요? Reveal. Emerge. Rise.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바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No longer, 더 이상, were. 자, 왜, 부정어가 나왔으면 도치가 된다. 더 이상 컨트롤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대요. 아니면 심지어 비즈니스 시스템이 없대요. 왜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왜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인터넷 때문에 다 뭐가 돼버리니까? 공개가 돼버리니까. Consumers could generally run through the web. 웹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Whatever they want to know is about the company.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경쟁자들 알고 싶거나, 그것의 배급처에 대해서, 배급 시스템이나, 가장 중요한 진실성. 회사의 정직함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어?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When taking about its product and service. 그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거나 할 때,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니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 다 발견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Discover everything. 가장 중요한 건 그것처럼 인터넷 오픈업.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오픈업 계열에 대한 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드러낸 거니까 바깥으로 드러낸 거죠. 그럼 어떤 표현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포저나 추가해 볼래? 노출시키다. 드러낸 거니까 전파하다. 그 다음에 대중의 공공 앞에서 공공화한 거니까 퍼블릭의 동사 표현 넣으면 하지. 왜? 퍼블릭이 나오거든요. 뒤에 퍼블릭 동사 어떻게 써요? 퍼블릭 사이즈. 이런 거는 요양문 빈칸 서술역에서 나오면 참 좋지. 그래서 공공화한다, 공공연하게 만들다라는 표현, 퍼블릭 사이즈라는 표현. 뭐 제일 쉬운 건 make it public이야. 뭔지 알겠죠? make 사용은 되긴 하고요. 그래서 포럼 같은 데를 열죠. for 어떤 장, 이 포럼은 필드 장이거든요. 장. 여기서 필드 안 나왔나? 필드가 딱 맞긴 한데 어떤 장.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매기는 거죠. 다른 소비자들이 대한 그 쉽게 그리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면서. Now the consumers have a way to talk back to the marketer. 마케터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to do so through the public forums instantly. 여기에 나오는 대중의 공론의 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수단을 가졌다. 즉시 가졌다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인터넷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모든 정보를 다 공개. 그래서 기본적인 인터넷 핵심은 공개거든요. 공개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정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정보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캐치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해 봅시다. 포보가 뭐지? 맨 처음 보고 무슨 쌀국수 이름인지 알았어요? 자, 봅시다. 포보, Fear of Better Option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불안. 이, 어쨌든 용어잖아요. Term, 용어니까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되거든. Anxiety래요. 불안감이래. That something better will come along. 어떤 더 좋은 것이 올 거야. 근데 그것이 undesirable to commit to existing. 왜? 여기서 something better는 new거든요. 새로운 좋은 게 올 거니까 기존에 하던 거에서 결정을 할 때 기존에 하던 거를 헌신을 하게 하는 거야? 못 하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좀 약간 마음이 좀 쓰이는 거지. 더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해. 뭐야? reluctance. 릴럭인데 리턱이 뭐니? 릴럭턴트. 꺼리는 거죠. 안 내키는 거야, 그러니까. It's affliction, suffering, 고통이래. 풍부함의 고통. 이 말 이해 가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 얘를 굳이 형용사로 쓰고 싶다면 abundant sickness로 하면 돼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떤 아픔이야. That drive you to keep all of the options open and avoid risk.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하도록 유지를 하게 한대요. 하는 풍족함의 고통이래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결론적으로 선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진짜 오버를 하면은 아예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못 움직이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Paralyze, 마비라고 하죠. 이 마비는 왜 나왔냐면은 행동을 안 하는 거니까 자꾸. 그럼 뭐야, 어떻게 돼? Rather than assessing your option, 너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를 고르든지, 그래서 너의 어떤 나를 움직인다? 네가 실행을 하는 거거든. Practice, 실행을 하든지. 그러지 않고 뭐 한대요? 이 불가피한 것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한대요? Delay, 미룬대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미루다. 미루다는 delay 나왔지만 postpone, put up, 그리고 너희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나온 단어 procrastination, procrastinate, 지연이라는 의미죠. 지연.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막 하지 내키지 않는 거지. 그치? 뭐 하는 거야? 할까 말까. 너의 말로 얘기하면 던질까 말까. 뭐 하는 거야? 주저하는 거죠. hesitate. 아, 이제 그건 다 유행 지나는 이미 던질까 말까는? 선생님이 한 발 늦어요, 선생님이. 자, 가보자. 자, 봅시다. 많이 늦어요, 선생님이. 이거. 자, 뒤에 보면. It's not like. 뭐와 다르지 않다. 야. 같지 않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뭐랑 똑같냐면 hitting the snooze buttons on your alarm clocks only to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 and fall back asleep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하는 건데 삐비빅 삐비빅 알람이 울려요. 그럼 맨 처음 뭐부터 해요? 일단 쾅 누르고 보죠. 안 일어나. 누르기만 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 분명히 당면한 문제거든? 못 피하거든? 오늘 학교 가야 돼요. 그치? 근데 피하고
뭐 하는 거야? 미루는 거지. 바로 요 얘기죠. 그래서 자, as you probably found out the hard way, 네가 분명히 어떤 힘든 길을 지금 찾을 때, if you hit the snooze enough time, 충분히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늦게 되겠죠. 그리고 racing for the office, 오피스 달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하루의 루틴을 망치게 되겠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핵심은 뭐냐? 내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두려우니까 기존 하던 거 있던 것도 미룬다는 얘기야. 일단 더 나은 게 좋으면 어떡해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 미루게 돼요. 자, while pressing the snooze, 이 snooze를 누르는 것이 feel so good at the moment, 그 순간은 기분이 괜찮죠. 더 잘 수 있잖아. 결론, 궁극적으로 가격을 요구해. 이게 무슨 말이야? Come with cost. 더 중요한 거. 이 cost의 뜻이 뭐예요? 비용 아닙니다. 대가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코스트가 대가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이게 빨라요. 개체 한번 해보시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미루지 말자라는 얘기예요.